9월 시온 운세에 대해서 우리 홍계관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네. 개띠 29세 94년생 분들 일적으로 조금 바빠지는 시기 또 능력도 인정받는 시기인데 자꾸 딴 곳을 쳐다보게 돼요. 하고 있는 일이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본인이 조금 빠르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 시기라든지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길이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동수 같은 거는 좋지 않으니까 조금 이동하시면 좀 생각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. 또 94년생 분들 금전적으로 본인이 돈 쓸 때가 엄청 많아집니다. 본인이 또 본인의 허세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본인이 나가는 지출을 조금 아끼셔야 본인 손에 떨어지는 돈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들 괜히 쓰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41세 82년생 문선이 들어오는 시기이긴 하나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문선이 들어오지만 손해를 좀 볼 수 있어요.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애정운적으로 다툼수, 이별수가 조금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본인이 조금 슬기롭게 넘기셔야 이런 거 이별이나 다툼수 없앨 수 있으니까 조금 슬기롭게 넘기시는 거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41세 82년생들이 구설 망신살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조금 한번 생각하시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금전적으로 일적으로는 좋습니다. 승진운도 있으시고 금전적으로 좀 상승하는 시기 돈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조금 나가시는 돈이 조금 많아서 보도인분들도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생각됩니다. 또 41세 분들이 외로움을 잘 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로움 좀 잘 타시니까 좀 이성하고의 문제적으로 봤을 때 좀 오해를 많이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본인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. 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설수나 망신살이 있기 때문에 이성하고의 만남은 본인이 꼭 한번 체크하시고 일적인 거 외에는 안 만나시는 게 좋아 보여요. 그리고 53세 70년생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과를 내는 시기이긴 한데 이 성과를 자꾸 누구한테 뺏길 수 있는 시기이긴 해요. 이거를 지켜내는 게 좋긴 한데 본인이 이런 시기일수록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한 게 맞다고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.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옵니다.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게 집안에 조금 창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53세 70년생 분들 집에 좀 창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건강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올해 꼭 건강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65세 58년생 이분들 상반기 때 조금 답답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셨던 분들은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 많이 좋아져요. 그래서 걱정을 좀 덜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 해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의 운세가 엄청나게 좋아요. 하지만 운세가 좋다고 해서 구설수가 조금 뒤따를 수 있어요. 그런 거 조금 참고하셔야 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65년생 분들이 자기 건강을 자기가 좀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자기 건강은 꼭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.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. 본인이 꼭 챙기셔야 하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좋아요. 특히 또 진짜로 건강도 있지만 말을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
될 것 같아요. 구설수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두 번, 세 번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구설수에 많이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꼭 한번 체크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77세, 46년생분들 크게 나쁘지는 않은 운기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나 주식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조금 안 좋아 보여요. 돈을 많이 따먹을 수 있습니다. 또 돈이 한번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나가면 나갔을 때 돈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그런 거, 특히 동업 제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 46년생분들도 건강 체크는 필수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홍개관이었습니다. 네, 오늘도 개띠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